돼지 우리가 따로 없네.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좋다고 결혼 못해 안 달라. 여보세요? 방금 시험 끝났어. 담빈 뭐해? 엄마, 나 친구들이랑 좀만 놀다 들어가면 안 돼? 아니, 친구들이 차 마시지. 아니, 지우는 시험 끝나고 곧장 들어간다 했어. 엄마, 담비 잘 봐줘. 유럽 가자. 이탈리아랑 프랑스 가고 싶단 말이야. 쇼핑하러 거기까지 가? 그냥 인도 가. 요즘 힐링이 대세야. 고생하는 게 무슨 힐링이고 여행이냐? 편하게 즐겨야 재밌지. 나중에 추억되는 건 그런 거다. 야, 우리 가서 명품 구경하자. 세일하면 됐다 싸게 살 수 있대. 아니야, 난 힐링이 필요해. 넌 꼭 인도를 가야지 힐링이냐? 난 명품이 힐링이야. 예은아, 너도 갈래? 우리 셋이 같이 가자. 가고 싶어도 못 가. 맞다. 쏘리. 우리 시험 끝났는데 클럽 갈래? 콜. 우리 미용실부터 가자. 나 머리 화사하게 바꾸고 싶어. 나도. 가자. 예은아 안 가? 무슨 일 있어? 시험 못 봤어? 니들이 부러워. 야, 우리도 죽었어. 스트레스 풀려고 이러잖냐. 내가 부러운 건 내 인생이 너희랑 너무 달라서 그래. 예전엔 똑같았는데. 시험 끝나면 영화 보고 클럽 가서 신나게 놀았잖아. 지금도 그러고 싶은데.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. 하루 종일 담비 앞에서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놀아주고 재워주고 또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. 아, 내 청춘은 다 어디로 갔지? 예은이는 6시쯤 온다고 했어. 네. 국구련했으니까 예은이 오면 데펴서 먹어. 네, 감사합니다. 김서방도 힘들겠지만 예은이 좀 많이 도와줘. 애 키우는 거 보기보다 100배는 더 힘들어. 네, 알고 있어요. 담비 깰지 모르니까 나오지 마. 갈게. 안녕히 가세요. 들어가세요, 언니. 담비야, 왜? 왜 그래, 왜? 집에 간다는 게 일로 와버렸어. 여보세요? 진동이라 몰랐어. 엄마 집.